이모! 방구 이모! 작게 만들어가지고 귀여워요. 브롤스타즈 포코의 마스코트, 포코의 마스코트, 페니의 모자, 크로우의 단감 액션. 짠! 크로우의 단검 액션. 짠! 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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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그러면 이제 접어볼게요. 브롤스타즈의 로고를 접으려면은 색종이가 일반 색종이 노란색 한 장, 일반 색종이를 4분의 1로 자른 작은 색종이 한 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검정색이 필요해요. 검정색은 4cm 4cm로 자르면 돼요. 4cm에 검정색 네모가 필요해요. 그래서 총 이렇게 3장, 그 다음에 가위 풀이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쉬워요. 우선 별을 만들어 볼게요. 별은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접어주세요. 네모 접기. 그 다음에 펴서 또 한 번 돌려서 또 한 번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이 모양으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산 모양처럼 이 방향으로 두고 여기 뾰족한 부분을 접을 건데 뾰족하게 하고 이쪽에 접혀져 있는 선까지 가져가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여기 접혀져 있는 선까지 뾰족한 부분이 접혀져 있는 선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으면 그 다음에 색종이를 이렇게 조금 돌려주세요. 돌려서 이 뾰족한 부분이 이 오른쪽 밑으로 오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왜냐면은 여기 세모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쪽 부분을 뾰족하게 또 만드는 거예요. 뾰족하게 만들어서 여기 노란색에 접혀져 있는 선, 여기 노란색에 접혀져 있는 선에 딱 맞춰서 그 부분까지 맞춘 다음에 쭉 돌려서 이런 산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노란색에 접힌 선 여기 끝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 노란 선에 접힌 선. 그러면은 이렇게 세모가 만들어졌는데 산처럼 여기 툭 튀어나온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잠깐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올려서 이 안으로 넣는 거예요.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산처럼 이렇게 세모가 만들어졌어요. 뒤에 여기 필요 없는 부분 넣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된 세모를 만들고
여기 밑에 있는 뾰족한 부분은 여기 중심에다가 가져가서 딱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여기에다가 딱 밀치를 시켰어요. 세모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다시 또 방향을 돌려서 이 세모 뾰족한 부분을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접어주세요. 그때 방구 이모는 여기 선이랑 여기 선이랑 여기 선이랑 여기 선이랑 다 비슷한 길이에요. 별이 돼야 되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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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접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 여기 접혀져 있는 대각선 부분 대각선 부분에 맞춰서 이쪽도 세모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을 좀 틀어서 지금 이 거꾸로 된 삼각형을 또 바깥으로 세모가 튀어나오게 그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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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가 다 사이즈가 비슷하게 접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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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이쪽 세모를 여기 선이랑 여기 선이랑 딱 맞춰서 또 세모를 만들어주세요. 세모 여기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돌려서 거꾸로 된 세모가 있으면 또 바깥쪽으로 또 삼각형을 튀어나오게 접어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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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가 같은 길이 같은 사이즈 정도 돼요. 뒤로 쫙 돌리면 짜잔 여섯 개의 별이 만들어졌어요. 짠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드는 별. 그 다음에 이거 완성 별 완성한 걸 여기다 놓고 이제 여기 검정색을 만들어 볼게요. 잘 안 보이네요. 4cm의 검정색을 뒤로 돌려서 그냥 되게 쉬워요. 사이즈도 상관없이 그냥 네 군데를 이렇게 접으면은 세모 부분을 접으면은 완성이거든요. 조금 정말 조금만 접으면 돼요. 조금 네 군데를 접었으면 세모를 네 개를 접었으면 쭉 뒤로 돌리면 동그라미가 완성됐어요. 이때 여기랑 전부 같은 사이즈 같은 길이로 접는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접으면 돼요. 뒤로 돌리면 여기도 다 비슷한 길이의 사이즈예요. 별에다가 짠 검정을 올리고 가운데 부분을 만들게요. 귀여운 부분 가운데 부분은 7.5cm의 4분의 1 일반 색종의 4분의 1 사이즈로 짠 만들어 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조끼를 한 번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중심선에 맞춰서 길쭉한 네모를 접어주세요. 이쪽도 접었으면 그 반대쪽도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서 길쭉한 네모 이렇게 접었으면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잡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었으면 다시 펴서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중심에 맞춰서 또 한 번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제 또 필게요. 펴서 이렇게 뒤로 돌려보세요. 위에는 안 접었어요. 밑에 부분만 접었어요. 그러면 계단 접기를 할 건데 가운데 접힌 선이 지금 방금 접은 선에 일치가 되도록 계단 접기를 할 건데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중심선은 여기 접힌 선에 이렇게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지금 접힌 선이랑 일치를 시켜서 계단 접기. 옆에서 보면 계단으로 이렇게 계단 한 칸을 만들었어요. 계단 접기. 그 다음에 펴주세요. 뒤로 돌려서 선이 세 개가 있어요. 중심선 하나, 지금 계단 접기 한 선, 그리고 이 밑에 하나 선이 세 개가 있는데 중간선 하나, 둘, 세 개의 선 중에서 중간에 있는 선이랑 여기 끝에 있는 선이랑 중간선이랑 딱 일치를 해서 한 번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이렇게 접었으면 원래 있었던 대로 여기 중심선 거기다가 이렇게 계단 접기를 다시 해서 원 상태로 계단 접기로 이렇게 해주세요. 네. 계단 접기를 하는 이유는 해골에 입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단 접기 한 부분에 여기 뾰족한 부분을 세모를 하나 접어주고 이쪽 옆도 똑같이 세모 접기 양쪽 끝에 계단 접기 한 부분이에요. 세모를 접는 이유는 집접기를 하려고 그래요. 세모 두 개를 접었으면 우선 한쪽 펴가지고 지금 접은 이 세모 선을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안쪽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지금 접은 세모 부분을 옆으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집접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엄지로 꽉 눌러주면 집에 지붕 접기. 다시 해볼게요. 여기 세모를 잠깐 펴서 세모에 접힌 선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뒤쪽에다 손가락을 놓고 지금 접은 세모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중심에다가 맞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위에는 세모가 딱 만들어져요. 딱 위에서 눌러서 세모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 양쪽을 접어줄 건데 이렇게 됐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길게 네모 이쪽도 똑같이 여기다 맞춰서 길게 네모 이렇게 잘 접어졌나요? 그러면은 뒤로 이제 이렇게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여기 접혀있던 선이 조금 있어요. 그 선을 접혀있던 선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접어주고 조금 튀어나왔어요. 이거를 들면 이 부분을 들면 이 안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해골에 이빨, 해골에 입, 해골의 입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해골의 얼굴 뒤로 돌려서 여기 위에 뾰족한 부분은 이렇게 세모, 해골의 얼굴을 동그랗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 중심에 맞춰서 세모, 이쪽도 중심에 맞춰서 세모, 여기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뾰족하니까 세모, 이쪽도 너무 뾰족하니까 얼굴인데 동그랗게 만들어야 하니까 세모, 그 다음에 여기도 너무 뾰족해요. 세모를 여기 맞춰가지고 세모 짠 완성. 이제 여기다가 짠 세 개가 다 만들어졌으면 풀로 붙일게요. 풀로 붙이고 또 이것도 풀로 붙일게요. 짠. 펜으로 코는 우선 조그마하니까 얇은 펜으로 코를 이렇게 그려주고 줄게요. 눈썹 짠 완성. 짠! 브롤스타즈 짠! 여기까지.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